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 많았고 밤부터 흐려져 내일은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5.8도 등 31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열대야 현상을 보이겠고 폭염특보가 예정돼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 발표와 관련해 경상북도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모한 영토 침략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획정한 방공식별구역 지도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에 13년째 독도를 자국 영토와 영공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왜곡된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북도의회도 매년 반복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망언과 억지 주장은 군국주의적 침탈 행위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올 하반기 지방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합니다. 대구시는 올 하반기 7급 수의직 3명을 비롯해 9급 일반 행정 56명 등 모두 144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공고를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이달 중으로 시험 공고를 할 예정인데 사회복지직 124명을 비롯해 행정직 93명 등 모두 44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경주시 인구는 25만 8,200여 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2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1997년 29만 2천여 명까지 기록했던 경주시 인구는 지난해 한수원 본사 이전에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는 한계가 예상됩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8월 한 달 동안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물과 그늘, 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강력 조치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숨질 경우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강화 방침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8월을 맞아 정전에 대비한 설비 점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비상전원 장치류와 비상발전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열 작업장의 열차단과 냉풍 설비를 점검하는 한편 갑작스런 정전 상황을 가정해 제강과 연주 공정의 중요 설비에 대한 비상운전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포항의 경은 술을 마시고 모터보트를 지그재그로 운항한 혐의로 영덕군의회 의원 A씨를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영덕군 영해면 대진해수욕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58%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울진군 근남면 노읍리 한 농가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100제곱미터와 고추 건조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서는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철구 신임 경주시 부시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강 부시장은 경주시가 지향하는 시정 목표와 방향을 조화롭게 뒷받침하면서 경주시 발전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강 부시장은 지난 1985년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울릉 부군수와 상주 부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업무 과정에서 낭비 요소를 줄이는 데 힘을 쏟기로 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선정된 우수 사례로는 모터 하우징 손상 시 전체가 아닌 손상 부위만 교체 정비를 최소화하고 공정 대기 시 부대 설비의 가동을 최소화해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등 모두 31건에 이릅니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경주지역연합회가 오늘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출범식과 함께 설립기념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미래에 대한 기조연설에 이어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